한국에서 출판된 성경 하루 한 마디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그 겨울편에 보면 페르시아 우화인 점토 이야기라는 그런 우화가 나옵니다. 어느 나그네가요. 여행을 하다가 점토 한 덩어리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점토에서는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그네가 이 점토를요. 아무리 다른 그 점토와 비교해 봐도 뭐 모양이나 색깔에 있어서 뭐 주위에 있는 그 다른 점토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에 아주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토에게 물어봤대요. 이보게 점토,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를 낼수 있지? 그랬더니 그 점토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 나그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아주 예쁘고요 아주 향기로운 장비꽃과 함께 지냈었거든요 이럴 때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요 어디에 놓여 있고 무엇과 같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 역시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가에 따라서 어때요? 사람의 그런 인격과 생활이 변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가장 잘 표현 우리 우리나라의 그 사자성어가 있다면 바로 부전자전 또 새로 생긴 뭐예요 모전 여전이라는 그런 말일 거예요 즉한 사람의 그런 인격과 성품이 가장 결, 결정적으로 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장 시간을 많이 갖는 그런 부모들 통해서 아들은 누굴 담아요 아버지를 담고 딸은 누굴 담아요 어머니를 담는다라는 그런 말이죠. 저의 모습을 봐도요, 가끔 가다가 이제 거울을 봐요. 거울을 보고, 이제 얼굴 표정도 이렇게 한번 쳐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요, 문득 저의 모습 속에 한국에 있을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저의 모습을 통해서 딱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깜짝 놀라고 그럽니다. 또 때로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생활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잘하는 짓이 하면 역시 날잘못아서 잘했어. 멋져 그러면서 기분 좋아하고, 또 제가 예전에 가졌던 어떤 화내는 모습이나 그 잘못된 행동을 아들이 그대로 하는 것을 보면, "아이고, 주여, 이 녀석이 저희 나쁜 점을 배웠네요." 하면서 스스로 반성도 하고, 또 그에 절대한 잘못을 아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야, 아빠가 너에게 좀 잘못된 것을 보여줘서 미안해." 하면서 제가 사과도 하고. 그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빼먹지 않는 것은 뭐냐면, 야, 다 좋은데, 제발 아빠의 나쁜 점은 닮지 마. 라는그 말을 항상 하곤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자신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나오는 많은 그 위인들의 이야기 또 우리 주위에서 볼수 있는 그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좋은 소승과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 그들에게 가진 좋은 점을 받을 수 있도록 무척 애를 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잊지 말고 꼭 닮아야 할그 영원한 그 얼굴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구원 받은 자로서 가자야그새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삶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 받은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이익과의 관계 가운데 지켜야 할 다섯 가지의 그 원리를 우리로 하여금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섯 가지그 원리를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뭐죠?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삶. 두 번째로는 죄가 되는 경로에서 절제된 분노를 가진 삶. 또한 도덕질을 하지 말고 성실하게 어때요? 정확, 정직하게 일을 하여서 사는 삶 또한 더러운 말 대신 어떤 말을? 선한 말을 하는 삶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악기를 버리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러므로라는 그런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일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본받는이라는 그 말은요 다른 사람의 어떤 그특을 특징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때이 말씀을 이 구절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즉 뭐예요?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뭐 어떤 하나님의 그 외형적인 모습을 닮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그랬더니 어, 지난 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체가 없으시고 동일한 그 3일째 하나님들 중에서 단한번 예수님께서만 육체가, 육체를 갖고 계시니, 내가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모습만 담기만 하면 어, 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내가 한번 닮아 보자 해가지고 영화나 뭐 그림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 딱. 선택해서 성형 수술도 하고 어떤 수염도 한번 길러보고 옷도 어때요 유대인처럼 옷도 긴옷 한번 입어보고 발은 어때요 구두 같은 거다 벗어버리고 유대인들 쓰는 샌들을 신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닮는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아니죠. 물론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닮고 본받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간다는 말이 다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외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그분의 그전 인격적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그 사랑 안에서 태어나 부모의 그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면 어때요? 자녀들의 그 내적인 특성이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자들이고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성도된 자라면 성도된 우리들은 마땅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희생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전전에 1절과 더불어 2절에서도요.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확,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믿는 그런 신들과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과 다른 종교에서 믿는 그 하나님의 더 다른 점. 저는 그것을 하나를 선택하라면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들은요, 신자들에게 아주 일방적인 헌신의 그런 행위만을 강조해요. 야 내 자식도 바쳐. 야, 몸도 바쳐. 그리고 돈도 바쳐. 하면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일방적으로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신들은요, 신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준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자신이 제일임 예, 예수라고 그 사기를 치는 이단의 모습도요, 이런 그런 이방신들의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자신 스스로가 우리와 같은 그 육체의 몸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당해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그 온갖 고통과 모욕을 스스로 당하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래신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구약에 나오는 뭐 일시적이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수 없는 그 짐승의 피로 드린 그런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 자신의 그 피를 흘려 완전하고 영원한, 영원한 그 구원을 주신 바로 하늘나라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바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제한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무한하고 그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요, 나를 위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나에게 사랑 주세요. 나에게만 사랑을 주세요.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요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 실천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한 그 탐욕적인 어둠의 제약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에베소 도시는요, 당시 시대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정치와 상업과 문화와 그 우상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의 삶들은요, 이 우상 숭배와는 아주 떨어뜨릴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삶이냐면 에베소 교회 그런 사 아, 에베소 그 도시의 사람들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요. 저 높은 곳에 있는 그 신전을 향하여서 아 내가 믿는 신님. 오늘도 나에게 새날을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그 신께 절을 하고서 하루를 시작하고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도 그 신을 향하여서 오늘 하루도 잘 지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루를 마칠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행해지는 그 신전 제사를 통해 음행이 공경연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신, 아, 신전에는 공창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공창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정부나 어떤 기관의 허락을 받고 그런 행음을 하는 그런 어떤 성관계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전에 그 제사를 참석한 사람들은요, 제사 후에 그곳에 있는 뭐 천명, 이천명의 그 여사제들, 여사제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음료들이죠. 그들과 신전에서 완전히 그물란한 성행위를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바울은요 세상에 아무리 그것이 옳다라고 해도 세상에 이것이 해도 된다라고 말해도 이러한 음행의 모습은 성도에게 있어서 마땅하지 않은 행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바울은요 이러한 행위를 갖게 만드는 잘못된 종교 이념이나 부정 정한 그런 생각 또 정욕 등의 이 더러운 것들이나 자신의 과도한 성적 욕구나 뭐 정상적인 이 못한 그런 성적 욕구 등의 그 탐욕을 우리로 하여금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2000년 전의 그 헬라 시대에 있던 그시대와 많이 다를까요? 성적인 그런 문제들이 저는 딱볼때 오늘날이 과거의 그 헬라시대와 이 성적의 그 문란함이 있어서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 성적인 관계를 가져도 되는 것, 동성애를 비롯하여서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갖고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남자 친구, 각자 여자 친구를 사귀어서 음행을 저지른 것이 아주 당연히 해도 되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 바로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그런 짓을 했습니까?라고 물으면요, 그들에게 들려오는 대답은 사랑하니까 괜찮죠. 사랑하니까 괜찮죠. 라는 말을 버젓이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도 진정한 사랑일까요?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갖는 거, 동성애자 미성 미성년자하고 스승과 사제가 막 성관계를 갖고. 부인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 여자와 성관계 가는 것, 이것이 사랑으로 무마될 수 있는 일일까요? 진정한 사랑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사랑을 방자한, 빙자한, 자신의 그 더러운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냥 구실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들이요. 매스컴을 통해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어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요. 저 어느 정도 우리 마음 간에 불쌍한 마음이 들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지은, 지은, 짓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도 알지 못한 채 소동과 고만워성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으니 그 영원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답답한 거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들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이나 또 유튜브 그 방송을 통해서 제가 성경을 읽어봤더니 동성애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나가보금을 얘기하면서 동성애를 옹하고 호 음행을 저지르고 더러운 것과 탐욕을 추구하는 것을 보면 진짜 참을 수 없는 그 분노가 저의 마음가운데 솟아오르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짓 교사들이 올린 그 글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요. 성경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나 영적인 분별력이 그 부족한 수많은 분들이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고요 잘못된 그 신앙으로 잘못된 길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과연 저들은 자신의 그 거짓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이 질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 있게 제 스스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왜 저들은 왜 저런 짓을 하고 있죠? 하나님, 좀저 사람들을 조금 지그시 만져주시면 안 돼요. 좀 정신 차릴 수 있게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의 말이 넘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말하는 누추한 말이라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는 비연한 음담 폐설, 또한 어떤 그 은근히 빈정되는 말, 선정적이거나 도발적인 그런 말들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좀 부, 어떤 그 바보 같은 그 말을 의미하는데 이 헬라 시대에는요 지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면 어리석은 말이라고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사람들의 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어리석 그 말의 예로는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미련한 말, 또한 유익을 끼치지 않고 덕을 세우지 않는 그런 불필요한 그 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경박하거나 무례한 말 또는 아주 상스러운 그 농담을 말하는 것으로 아주 성적으로 상스러운 농담 또 다른 사람을 흠잡아 흉보는 그런 말들이 이것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냥 괜히 그 멀쩡한 말들 있잖아요. 멀쩡한 말들을 슬쩍 아주 추잡하고 저열한 그 뜻으로 변치 시켜서 스스로 어때요? 쾌감을 느끼는 그 기쁨을 느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말하는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또 이런 어떤 그런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 볼수 있는 건강한 유머 감각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머 감각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만 있으면 교제 가운데 어때요? 새로운 활력을 주고 그 모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랬듯이 유머에도 절제가 필요하죠. 하여간 이 유머의 그 은사를 가진 그런 분은요, 어느 모임에 가든지 환영을 받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분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분이 온다고 하면, 와, 오늘은 분위기가 살것 같아.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 라는 그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분 이런 것을 보면서 한 분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요. 그러나 반면에 선정적인 말이나 도발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이나 공동의 런 유익을 끼치지 않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불필요한 말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주 상스러운 농담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되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될그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틈만 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말하는 것을 조심해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어,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러한 제약들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요 어떤 성적인 방정과 광적인 그 물질 만능주의 남을 비하하는 말 절대 되지 않는 말 등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행위들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것에 비해서는 진짜 별거 아니고 극히 약하고 뭐 작은 부분이고 이미 사람들의 능이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종류의 그 말들을 하게 되면요, 점점 우리는 누추하고 어리석은 그 희롱의 말에 점점 우리의 영은, 우리의 삶은 무감각, 무감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무감각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루마미아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자는 그리스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들어갈 수없다고얘기 했죠. 오히려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어느 때좀 연약하여서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에 어떠한 음행이나 탐욕에 빠진다고 해서 우리가 받았던 구원이 뭐 취소되거나 없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한 것은요.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옛 사람의 그 모습을 좀 계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좀 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제는 새사람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요, 의지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으로요 권면을 하고 말씀으로 지적을 하고 심지어는 말씀으로 징계를 해도 어떤 사람이 그 권면과 지적과 그 징계에 대한 그것에 변화를 받지 않고 그것에 무감각하고 무반응한 그런 모습을 갖는다면 그 모습 자체는요 아무리 그가 교회에 와서 주인 예배를 드리고 참석을 한다 해도요 원래 그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거룩한 그 하나님을 단품 받기 위해서 희생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런 탐욕적인 어운 죄악들과 그 더러운 말들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에서 사도 바울은요. 7절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 탐욕적인 더 어둠의 그 제약들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러운 말들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키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아주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친구를 사귀는 것, 세속적이고 아주 물질적인 그 동료를 만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고, 기도에 참석하려고 하면요, 그런 친구들은요, 어때요? 기가 막히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자꾸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뭐 놀러가자, 뭐 다른 거 하자 하면서 유혹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요, 저에게 이렇게 반론할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건 다른 사람 얘기죠 저는요. 아무리 그들과 어울려도요 저는 제 스스로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믿지 않는 사람이요 저 교회에 데리고 올수 있어요라고 홈 장담하시는 분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요 하나는 알고 여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뒤에는요 누가 있냐면 바로 사탄이 있다를. 사탄이 그들을 조정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힘은요, 우리가 가든 내가 자신만만하게 있는 내 자신의 그 믿음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들 가운데 있어도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수 있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도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올수 있다고 나는 믿고 있지만 그 사탄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와 그말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유혹될 수밖에 없고요. 그 분위기와 그말 때문에 어두운 죄악들과 더러운 말들의 물들고 결국 우리 스스로도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진짜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아주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친구들이나 동료들과는 절대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그 일들도 하면 안될 것입니다. 전자를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항상 오르막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할 정도의 오르막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 것처럼 그는 세계에서 가장 명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필한 30여 권의 모든 책들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매시간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성공과 성취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저는 오늘서부터 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정바가 시설에 들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많은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다가가 왜 그런 길을 가려고 해요? 왜 이렇게 성공과 명예가 있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이 길을 버리고 왜꼭그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는 오르막을 오르는 그런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인생 가운데 그 성공과 칭찬에 가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사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낮은 곳에서 예수님과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을 그런 정박아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용병과 식사와 목욕시키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바로 20세기에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헬린 나우엔이라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은 이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도로서요, 저는 여러 성도, 모든 성도님들이요, 희생의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그 진노의 자녀들이 행하는 그 더러운 죄악의 삶과 더러운 말들을 이제 버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 가운데는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더욱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줄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수 없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